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간 내구재 주문 동향이 최근 10개월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내구재 주문이 한 달 전보다 4.9% 증가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의 예상 증가율은 약 2.9%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제조업이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해왔지만 최근 발표된 월간 산업 생산에 이어 내구재 주문 동향까지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여지가 생겼다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5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7만 건을 기록할 것이라고 본 금융시장 전문가 평균 전망치를 웃돈 수치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1주 연속으로 30만 건을 밑돌아 고용시장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5.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던 게 이유입니다. 25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작년 4분기 미국 주택가격이 전분기보다 1.4%, 전년 동기보다 5.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은 반면 공급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전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해당 분기 매물로 나온 주택수는 179만 채로 전년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25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융시장 급락의 책임 일부를 연준에게 돌리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며 올해 미국 경제가 2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던 중국 증시가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했습니다. 25일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6.41% 급락한 2741.25에서 잠을 마쳤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6일 6.42% 하락한 이후 최대폭입니다. IT 기업이 주로 몰려있는 선전지수도 7.34% 급락하며 1738.67을 기록했습니다.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지만 세계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장중에 중국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줄여갔지만 결국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증시와 유럽 증시, 뉴욕 증시까지도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중국 쇼크의 내성이 생긴 모습인데요. 유가까지 잘 오르면서 제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1.3% 가까이 오르면서 16,69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1,95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87% 오르면서 4,5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경기 지표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시장이 안심을 했는데요. 내구재 주문도 증가를 했고 이 고용 지표도 좋았고 주택 가격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가가 반등한 건 역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게다가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지수가 2.5% 가까이 오르면서 6,01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8% 상승하며 9,3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2.24% 오르면서 4,248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 상승을 이끈 것들은 금융주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에너지주들도 증시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유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2.9% 오르면서 33달러까지 올라섰고요. 브렌트유도 2% 넘게 오르면서 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 유가가 오른 이유는 다시금 감산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다음 달에 유가 안정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금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것인데요. 하지만 워낙 오래 들어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유가 변동성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무려 6.4% 내리면서 2,741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지난주 이후에 회복했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시작은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점점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후장에서는 거의 7%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 하락을 이끈 요인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지수가 3,000선에 가까워지면서 차익신원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하루짜리 단기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 직전에 공급했던 유동선 가운데 6,900억 위안이 이번 주에 무더기로 만기를 맞으면서 유동성이 위축이 될 예정인데요. 어제 그래서 인민은행이 3,4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시장에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위안화를 추가 절하한 건 역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어제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 1.4% 오르면서 16,14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엔화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증시가 잘 올랐는데요. 다만 대만 홍하이의 인수가 결정된 샤프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이 폭락했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32% 오르면서 1,91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36% 오르면서 6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전날의 유가 급등과 뉴욕 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좋은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중국이 4%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시장 결국은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21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과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오르면서 1238원 80전에 마감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요. 그래도 전 같은 급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전략도 조금 더 잘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증시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올랐는데요. 어제 해외 시장 마감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제조업 경기의 둔화 우려가 완화된 데 따라 상승을 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1.29% 상승을 했고요. S&P는 1.1%, 나스닥은 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강세폭을 확대를 했는데 내구재 수주 실적 호조가 제조업 우려를 완화한 것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된 것과 유가 상승한 것도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요. 우선 중국 증시가 6% 이상 급락세를 보인 것이 장 초반에 증시 상승을 제한한 요인은 조금 됐지만 개선된 미국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은 게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실적은 항공기와 자동차 수주 증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이후 최악의를 보낸 제조업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미국 상무부 1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4.9% 정도 증가해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경제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와줬는데요. 자, S&P 차트의 모습을 조금 보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2월 1일날, 2일날 만들었던 고점인 1939포인트가 우선은 상방 공개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새벽 지표 발표가 나와주면서 어젯밤에 바로 조금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모습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었고요.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졌다가 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1939포인트가 붕괴되지 않고 하락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 폭락을 했는데 중국 이야기 조금 드려보면 중국은 인민은행이 64조 2천억 원의 6천억 상당의 유동성을 영양포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8일 3,400억 위안을 투입을 했고요. 26일에도 4,400억 위안을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은 춘절 이전에 풀어놓은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긴 한데요. 시장에 새롭게 큰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쨌든 공격적인 팽창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이 명확하게 밝힌 것만큼은 호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국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6.4%의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흐름은 중국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한계 기업 정리 및 대규모 IPO에 따른 물량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깔려 있고요. 우선 중국 증시가 다시 급락세를 보인 것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포함된 자산군에는 그리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적 행보를 감안할 때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2,500선을 확실히 조금 지켜주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와 전 세계 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과 산유국들의 유가 안정을 논의한다라는 회동일자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는데요. 자, 전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2센트, 2.9% 정도 높아진 3.3달러에 맞췄습니다. 유가는 개장 초에 에너지 수요 증가와 러시아 석유장 간 긍정적 발언에도 전 세계 과잉 공급 우려와 성장률 둔화에 하락 압력을 조금 받았는데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의 석유 장관들이 오는 3월 중순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폭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산유량을 지난 1월 수준에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현재 얼마 전에 농담이라고 일축한 상황에서 오펙 회원국 중 이라크가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서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내다봤는데 우선은 유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4개 산유국이 3월 회동일자가 확정됐다라는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발언이 경제전문 TV에 보도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가 차트 모습을 보면
한국 시간 12시, 새벽 12시에서 1시 기준으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발언을 통해서 급등한 모습이고, 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30과 33불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은 후행성 모습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는 배럴당 30불과 33불, 15일부터 만들어진 이 박스권 안에서는 위아래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33불과 30불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조금 붕괴가 나타나야, 이탈이 나타나야 유가는 방향성을 조금 잡고 움직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약보합세를 조금 나타냈고요. 4월물 금 가격은 온스당 30센트 떨어진 1238.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연내 금리 인상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 분석으로 금가격 하락을 제안을 했습니다. 차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25일, 26일, 24일과 25일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약보합세로 움직여주고 있고 우선은 고점으로 올라간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차분하게 저점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확실히 나와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또 중요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밤에 지표 발표되는 거 한번 보고 다음 주 움직임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5번의 회담이 있었는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해석을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때 개최된 G20 회담에서는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가 QE라고 하죠. 1, 2, 3 나와주고 일본의 양적 완화, 유로존의 양적 완화 같은 경우 G20 재무장관 회담 후 한 달 안에 발생한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20 회담에서는 정책 공조가 이번에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금융 섹터의 상승은 이를 좀 반증하는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를 감안하면 코스피는 장중 G20 회담 관련 정책 공조 소식에 또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야간 선물은 0.75% 오른 236.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 2500포인트 지지 여부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야간 선물도 상승만 남아큼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에서 내구재 주문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성적은 괜찮았는데요. 4.9% 증가하면서 최근 10개월 내 최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내구재 주문은 제조업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안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부진했거든요. 이 내구재 주문의 증가세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제, 그 내구재가 소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비중이 더구나 이제, 그 GDP에서 70%까지 차지하는 그런 국가이어서, 이 내구재 주문이, 지금 미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이 발표된 그 신규 실업주당 청구건 수가, 전주에서 또 만 건이 증가했어요.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시 그 소비재가 증가하려면 내구 소비재가 증가하려면은 고용 사정이 견고해야 되는데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좀 그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구재 주문의 그 이 증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 지표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 혼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산업 생산이라든지 혹은 수출은 감소하면서 또 내구재 주문은 또 호조를 보이고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쭉 회복이 되어 오다가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수출이나 제조업 쪽에서 부진을 보이는 반면에 또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의 지금 그동안에 가장 호조를 보였던 것이 주택 부문 경기 호전인데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을 계속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계속 호전된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구재 주문이 증가했다는 점 제조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고용지표가 조금은 주춤했던 만큼 이 같은 지표 호조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죠. 또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IMF가 G20 회의에 앞서서 선진국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사실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듯이 돈풀기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제는 통화정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재정정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이 선진국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IMF 보고서는 상당히 그 좀 원론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이 국가부채 비율이 100%,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재정 적자가 악화돼서 미국도 지금 현재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은 국가 부채 상한선 문제 때문에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유럽도 지금 재정 지출을 지탱하지 못해서 재정 위기가 온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한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 26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이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고 통화 정책을 얘만 의존하다 보니까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가져가는 그런 실정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MF 얘기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뭐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정 여건만 허용되면은 옛날에 대공황 때 미국에서 그야말로 테네시 밸리에 댐을 건설해서 회복된 것처럼 그러니까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는 정부가 그 투자 심리를 그 위축되어 있는 투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도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만은 지금은 각국의 재정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에 의존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화 정책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역시 또 다시 뭐 지금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은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 그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 또 세계은행도 또 인프라 투자 기금이라는 걸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바로 그런 배경 하에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 지출이라 그런다면 지금 그러니까 대공황 때 그런 그 테네시킬 밸리의 댐을 건설한 것처럼 아주 그야말로 큰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난국을 전 세계가 다 힘을 합해서 난국을 탈출해 가는 상황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금리 정책 심지어는 서로 자국 통화 환율을 절하시켜서 그야말로 글린 궁핍화식으로 해서 자기 나라만 각자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BHC 법안처럼 다른 나라들의 과도한 환율 절하를 통한 그 수출 증대를 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어떻게 그러니까 IMF는 그런 정책 하지 말고 환율 절하 정책을 하지 말고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은 이번 G20 회의에서 또 어떤 것이 굉장히 공조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MF의 이야기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정 여건만 되면은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즘 또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큰 변수였다면요. 올 한 해는 다시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감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연합의 탈퇴 여부를 두고 영국이 오는 6월 23일이죠. 국민투표를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지금 불안감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와 체코에서도 EU 탈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EU 하면요 성공한 공동체의 표본이기도 한데요. 왜 이처럼 자꾸 유럽연합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EU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까지 만들어서 또 EU 내에서 19개국은 유로존이라는 통화도 같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수많은 그레이터 유럽이라 해가지고 대유럽을 지향해 왔죠. 미국의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유럽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건데 꿈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당장 드러난 것이 19개국이 유로 통화를 쓰는데 반면에 재정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게 해. 했더니 남유럽을 비롯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쓴 국가에 결국은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 남유럽과 북유럽 간의 사이가 그렇게 뭐 그야말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유럽 은행들마저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부 EU 국가들은 유로존에 합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역시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거죠. 영국은 역시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EU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각국이 난민들을 할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들도 지금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속에서 난민들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연합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그 여러 가지 비용들, 또 공동으로 하는 뭐 SOC 투자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필요한 돈을 객출을 하는데,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22억 달러를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영국은 스스로 혁신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영국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영국이 먼저 금리 인상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미국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죠.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많은 국가들 때문에 EU 국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고 이민자까지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아예 EU를 탈퇴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그 영국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영국이 최근 여론조사가 38% 정도가 EU 탈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요. 지금 이것이 잔류 지지가 37%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응답이 무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여론이 편승해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는 그냥 따로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럽에서 번지기 시작한 재정 위기. 그래서 지금 남유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남유럽이 개선되지도 않고 그 방만한 복지 지출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남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자고 탈퇴해서 그냥 우리는 따로 살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유럽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영국은 하긴 유로를 아닌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쓰고 있기도 한데요. 굳이 EU에 속하지 않더라도 잘 경영이 되고 있다는 점, 굳이 위기에 다른 유럽 국가를 부양하지 않는 게 낫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 영국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영국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민들이 당장은 EU에 대한 분담금 문제 혹은 난민 문제를
영국 실정에 맞게끔 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현재 금융 부분이 영국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금융 산업인데, 지난번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이 될 때, 영국의 금융 중심지가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가지 않을까 굉장한 우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은 금융 빅뱅이라고 해서 완전 규제를 없애는 빅뱅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금융 빅뱅을 1986년에 했고, 또 최근에는 2011년도에는 새로운 금융 핀테크 시대에 부응해서 테크시티로 하는, 그야말로 핀테크에 대한 핀테크 분야도 완전 규제를 없애는 이런 혁신을 통해서 런던이 여전히 세계 국제금융에서 시중에서 가장 넘버원, 뉴욕보다도 외환거래 실적이 두 배까지 달하는 정도로 영국은 여전히 그 국제금융 최고의 도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EU와 따로 떨어져서 나올 때 그런 최고의 금융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받자, 글로벌 그 국제 최고의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기능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EU를 탈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EU와 영국과 나머지 EU 간에 관세 같은 것도 이제 또 문제가 돼. 지금은 EU 내에서는 거의 관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인력들도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옛날에 뭐 생계 조약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물적 인적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탈퇴할 경우에는 그런 관세 같은 문제가 당장 제기되고 또 인적 교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영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됨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불필요한 영국의 유로존도 이런 EU 가입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규제가 더 많습니다. 영국은 규제를 완전히 없애서 혁신적인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EU라는 차원에서 규제가 더 많거든요. 그런 탈규제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금융산업이나 혹은 무역면에서 또 인적교류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파운드와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각각 있겠는데요. EU라는 규제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영국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 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의 강세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가 폭락한 것에 비하면 꽤 선방한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일단 우리 시장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름 중국 시장의 폭락 부분 6%가 넘는 하락 급락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은 좀 유입이 돼주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황 나타냈었죠. 이런 상황도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마감 0.3%대 강보합권 마감했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18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46포인트. 이제 거의 뭐 65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1950포인트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한 30포인트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다음 주 뭐 전인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기대감을 굳이 저버릴 필요는 없겠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중국 증시 어떤 그 변동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 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 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지난번 미국 증시 어쨌든 뭐 중국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그 금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 투자 심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상당 부분 무게가 더 실려주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1%가 넘는 1.4%대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분명히 소식 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가장 큰 배경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국가 부채 그리고 뭐 기업 부채 부채에 대한 어떤 그 부담 GDP 대비 280% 그리고 GDP 대비 각각 뭐 140% 내외에 이제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이런 수준들 그리고 그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수급상에 증시 부양을 위해서 빌려간 자금들을 좀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루머성으로 좀 들려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급 불안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중국 시장, 일단 뭐 크게 재차 6%대 하락 반전한 걸로 일단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뭐 이렇다 저렇다 일단 뭐 속단을 내리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뭐 안정화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인대에서의 뭐 한계 기업군 정리랄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좀 기대감은 놓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뭐 G20 회담에서는 다소간의 좀 글로벌 공조에 좀 삐걱거리는 그런 얘기들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뭐 각 지역별로 일본 역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다음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리고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 한 2, 3주 전에 한 얘기 있죠. 3월달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좀 ECB 통화정책 회의가 앞으로 조금은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말만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 내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이제 그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의견 대립 양상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뭐 그 한참도 뭐 그 뭐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금리 스탠스에는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 변동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어제도 좀 한동안 원달러 환율이 다소간 좀 안정화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금 재차 원화의 상승폭이 조금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것을 계속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업종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중에서 살펴본다라면 한국전력하고 KTNG, 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국전력 어제 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연일 지금 신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6만 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한국전력에 쏠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은 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그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내지는 부담감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 하락의 어떤 지속에 따른 그리고 이제 그 뭐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지속에 따른 그 전기료 인하에 대한 압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전기료 인하가 된다면 어쨌든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다. 뭐 최근에 이제 그 ESS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전력의 뭐 긍정적인 얘기들 굉장히 좋은 뭐 모멘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한동안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사드 배치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내 어떤 그 보복 무역이랄지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잘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업종들 뭐 화장품주와 여행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강했었든지,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반등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냈다. 아모레퍼시픽이 한 4% 반등 나타났고요. 코리아나 10%가 넘는 급등 보여줬다라는 것이 조금은 좀 지나친 어떤 그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이 그대로 주가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상승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이제 그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와주면서 OCI 연일 산속하고 있죠. OCI 벌써 뭐 바닥에서 40%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신성 솔라 에너지 역시 어제도 4%가 넘는 급등 나타났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그 OCI와 신성 솔라 에너지 뭐 한화 뭐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관심권 역내에 둘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제 그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국제유가의 그 수준을 봐서는 태양광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수요 확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태양광주 배기가스와 관련된 그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태양광주 일단 좀 낙폭 과대도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전자 결제주 어제 오랜만에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금융 개혁 어제 이제 그 정부에서 제2 금융 개혁안이 어제 이제 그 나왔습니다. 2차 금융 개혁안이 나왔는데 이와 맞물리면서 이제 그 핀테크 활성화 그리고 인터넷 뱅크를 3분기에 이제 그 허가를 해주고, 이번 이제 그 4분기부터는 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추진을 해나갔다는 정부의 의지 발표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G 이니시스 한국 사이버 결제 각각 뭐 4%대, 3%대 상승 나타났다라는 점. 특히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내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과 관련된 변화,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고 왔었던 뭐 인터넷 뱅크랄지 핀테크랄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각종 법규로 지금 이제 그 마무리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는 현실화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정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정부가 또 금융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동제부터 해서 ISA 종합계좌도 도입이 되고요. 인터넷 은행도 올해 안에 출범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또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금융주라고 해도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선별적인 접근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그 한계 기업군, 좀비 기업군에 대한 부실 충당금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순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의 이제 훼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자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업 구조 조정이 한결 이제 그 용이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 각종 그 규제 완화, 금융 개혁,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개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물 지원. 그리고 금융의 편익을 도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자율 책임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그런 부분.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가져야 될 부분은 금융 편익 부분하고요. 금융 경쟁력 그리고 실물 지원 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 인터넷 뱅크 연내 출범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결국은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 서민금융의 비용을 좀 줄이고 서민으로 하여금 비용 부담을 줄이게 하면서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그 대출 활성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개혁, 경제의 그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딩 펀드도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A 이제 3월 14일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죠.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 간에 일단 1차적으로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경쟁체제.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업종, 어떤 뭐 분은 희비가 교차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윈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쟁의 출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금융산업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효율의 개선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용의 안정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번 2단계 금융개혁 전반적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후퇴된 금융시장을 오히려 진일복 그래서 금융개혁을 완전히 완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시장 내 사실상 모바일 금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어떤 발표 내지는 그런 통계 지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금액 작년 한 해 총 687조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카드 결제, 신용카드나 이제 뭐 선불카드나 체크카드나 합쳐서 이제 그 하루 평균 1.9조 원이나 결제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신용 중심의 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모바일 중심의 결제 그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83%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신용카드 단위당 결제액 규모가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44,518원 단위당이요.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의 결제 금액 결제 단위당 결제 금액의 감소가 나타났고요. 건당 체크카드는 24,860원 전년 대비해서 한 4%의 건당 결제 금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만큼 소액 결제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소액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그 증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편의점 매출의 증가를 꽤나 도모하고 있다. 이런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단위당 매출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편의점에서도 그만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핀테크나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어떤 소비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에 우리는 뭐 BGF 리테일이랄지 아니면 GS 리테일이랄지 전체적인 유통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소매업종 1인과 2인 소매가 가능한 그런 업종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백화점 매출은 매년 2년 연속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인다라면 지금 편의점 매출은 2년 연속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지금 현재 금융개혁 새로운 어떤 그 인터넷뱅크나 핀테크나 이런 부분에 출현과 맞물리면서 그 인터넷뱅크나 이런 그 아니면 그 모바일 결제나 결제 시장 결국은 소비 시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럼 소비 시장 중에서 어떤 분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모바일 금융이 확대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핀테크 그리고 전자 결제주에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요. 편의점주 수혜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해 거의 메르스 사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정부는 고용은 70% 목표로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고용을 늘려서 소비를 개선시키고 이에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갈까 질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전략까지 같이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뭐 2월달 소비 심리가 8개월에 최저치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 어제 전해왔었죠. 소비 심리 3개월째 추락을 하고 있고 그때 2월에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난 작년 여름이죠. 메르스 발발 시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락해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지금 소비 심리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조금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상당 부분 늘었다. 가계 주택 담보 대출이 상당 부분 늘어났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주택과 관련된 전세 자금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계 그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비 심리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부가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이 고용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인은 성장률에 관심보다는 고용률에 조금은 더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고용의 회복을 통해서 고용의 회복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를 시키고 그 소비의 확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기업 전반적인 경기 선순환 고리를 고용으로부터 다시금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이제 그 소비의 패턴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의 순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오늘 투자 전략을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은 조금 방향서 탐색 구간이다. 그래서 그 관망의 좀 심리가 좀 짙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 1.4% 상승 긍정적인 뉴스 들려왔습니다만 일단 좀 관망 심리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배경은 이제 오늘 이제 뭐 금요일 마감 시장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중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는 것. 근데 물론 반대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각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 근데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게 잡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금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그 중소형 변동성이 큰 그 고퍼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제조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나 보인다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R&D 특히나 뭐 제약이나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화학 그다음에 철강, 뭐 소재주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요. 중장기 테마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뭐 그 가상현실 시장 내 지금 뭐 관심이죠. 그래서 가상현실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아울러서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핀테크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금융주 전반적인 긍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어떤 관점 유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악가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멘토님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양시장 잘 오르나 싶더니 중국이 장중 급락하면서 상승폭을 꽤 줄였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제 또 유럽이랑 뉴욕이 잘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 좀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지수도 어제 시가에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는 지수 마이너스까지 전환한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예상대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변화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조정세는 주 후반과 늦어도 다음 주 초반
초반에는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자, 다행히 유럽 증시와 다우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가 6% 정도 폭락을 하는 걸 보고서 오늘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글로벌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번 시장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반등세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지만은 긴장을 놓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워낙 현재 대외적인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 또한 현재 61선이 되겠죠. 193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크게 무리하지 말고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수도 조정이 나올지언정 19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일탈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르게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위치로 이번 조정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 저항이 되겠죠. 61선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들의 흐름들을 끊어내리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인 지수 포인트가 되겠죠. 195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상승하락이 있을지언정 저는 간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 라는 점 참고를 하신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1% 정도 상승권역에 들어왔던 그런 코스닥 지수. 어제 이제 1% 정도 상승권역에 들어왔지만은 코스닥 지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1%였던 지수가 보합권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종가는 또 플러스 0.3% 정도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상승 시에 따라잡았던 개인들이 상당히 어제 곤욕을 좀 치렀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들 결국에는 이제 주 후반까지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들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오늘 정도에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변동성 장이 예상이 좀 되지만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언정 670포인트는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에는 변동성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목 가두시는 전략으로 3월장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세가 급등락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들이 나와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제와 간밤이 마감한 그런 국제유가의 상황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아졌다가 종가에는 또 상승 마감한 WTI 국제 유가의 그런 모습들. 일단 26달러부터 현재 32달러대까지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탈출형 신호들이 곳곳에서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의 그런 모습들이 되겠지만은 자, 주봉 차트로 넓게 이제 표시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은 2003년대 바닥대부터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바닥 구간에 현재 위치한 그런 가격권에서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재차 30달러를 회복한 상황에서 그 이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6달러 정도까지는 국제유가 일단은 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 코스피 지수도 61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국제유가도 61선에 대한 그런 저항의 모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61선에 대한 저항권역에 들어온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유럽 증시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61선에 대한 급락 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61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도 현재 61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이러한 조정 주 후반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YGN2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전저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아주었던 게 한류 컨텐츠 관련된 중국 차단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관심사인 우리 컨텐츠 문화를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해도 중국이 쉽게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지속적으로 좀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또 급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수 변동성이 강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지수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자,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조정 시에 과감하게 매수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주말에는 체력 보충하셔서 다음 주, 한 주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각카페토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이득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요 잠시 후 개장후 전략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